한국에 관광 왔고 뭐라는 거야? 이거 페이로 결제 안 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한국 사람 어떻게 할까? 중국 사람 놓칠 수 없으니까. 알리바바 페이 결제하게 해준다니까. 알리바바가 갖고 와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핀테크가 밀린다 이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핀테크 사업이 우리나라가 활발히 발달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왜 이거를 지금 계속 이렇게 IT 쪽을 계속 한두 개씩 넣니? 요거 원래 주제 두 개였고 원래 주제 네 개였거든. 요거 한 개 두 개를 늘려준 게 뭐니? 은행 관련된 IT 주제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들어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IT 주제를 넣어줬는데 IT 전문적으로 IT를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 걸 넣어줄 수는 없는 거잖니. 그럼 IT에 대해만 유리하잖니.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비슷한 IT를 생각하면 결국 뭐가 된다고? 농수 시험 치러 가면 적다 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 의견을 적다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글자 수가 짧게 완벽하게 한 편 만든 것보다 적다 나온 거는 무조건 떨어진 거다. 내용이 없는 거잖니. 기가 뭔 말인지 알지? 요거 100자 요거 50자 50자 100자 이러면 아무 내용이 없다 그 내용에. 그렇게 들어간데 이제 적는 요령을 몇 개 좀 가르쳐주면, 시간 단축하는 요령을 몇 개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니?